네. 오늘의 요리 닭날개 조림과 휘리릭 오이 토마토 무침을 복습해 볼까요? 닭날개 조림은 먼저 간장, 고추장, 매실청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냄비에 닭날개 한입 크기로 썬 마늘종, 마늘, 편썬 생강, 양념장, 맥주를 붓고 뚜껑을 덮어 센 불에서 10분 정도 끓이다가 중불로 낮춰 뚜껑을 열고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간장, 깨소금, 황설탕, 참기름, 식초,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은 상추와 숟갓에 양념을 고루 묻혀 겉절이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닭날개에 겉절이를 곁들이면 닭날개 조림 완성! 휘리릭 오이 토마토 무침은 우선 오이를 소금으로 문지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한입 크기로 반달 썰기 합니다. 국간장, 소금, 식용유, 식초, 설탕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오이와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에 소스를 고루 묻히면 휘리릭 오이토마토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닭날개 조림과 휘리릭 오이토마토 무침으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한번 닭고기부터 드셔보시겠어요? 네, 닭고기. 네. 요 맥주가 들어간 네. 그러나 맥주의 알코올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네. 요 닭고기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네요. 오호. 살이 좀 쫀득쫀득하죠. 그래요. 네. 진짜 이게 살이 좀 쫀. 저 닭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살이 진짜 좀 쫀득쫀득하네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자체가 이제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네. 식감이 좀 쫀득쫀득하고요. 네. 부드럽고. 네. 또 고추장 양념이 잘 배어서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요? 네. 약간. 근데 이게 닭강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요 안에 뭐 토마토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토마토 소스 같은 그런 맛도 나고요. 네. 약간 그 새콤한 맛이 네. 그 토마토 소스 같은 느낌도 주면서 그 매끈하고 달큰한.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오이와 네. 이 토마토 무침. 네. 네. 입맛을 좀 개운하게 해주죠. 네. 아, 이게? 네. 그니까, 뭐랄까,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그렇죠. 네. 더 좀, 이 양념이, 네. 아, 나 양념 여기 있어! 이게 아니고요. 네. 이 재료의 신선함을 한번 업 시켜주네요. 네. 와, 맛있습니다. 네. 자체 맛을 최대한 살려주게 네네. 살짝 간을 해서요. 그니까, 네. 요게, 요거 만약에, 우리 애들이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많이 먹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아주 뭐 맛도 또 만드는 법도 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요리들 함께 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윤혜신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뚝딱 만드는 엄마표 영양 간식. 폭신폭신 부드러운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막걸리 찐빵과. 양배추로 만든 별미 김치가 떴다. 이맘때 먹으면 안성맞춤. 시원 달콤한 맛에 반하는 아삭 양배추 김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